나와서 노는 게 신경정신과 가서 한 시간 동안 상담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. 너랑 있으면 다 잊을 수 있어서 좋단 말이야.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. 쓰러지긴 왜 쓰러지냐. 아. 아직 주무시네요. 아, 검사 결과 나왔습니까? 뭐 큰 이상은 없고요. 이 공황장애라는 게 예고하고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서요. 약 잘 챙겨주시고 당분간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아 미치겠네 정말. 아, 나 가야 돼. 아. 아, 씨. 아니 지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그냥 가스불 앞에서 지지고 먹고 난리여. 들어가 계세요.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. 아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 것인데 참말로. 대영이랑 주아는 미용실로 갖다 주면 되죠? 응 그래야지. 아 인자사 빠마 시작한 손님이 두 분이나 계신께. 아니 그런데 뭐 밥이 되고 있긴 되고 있는 것이야. 아 좀 잘해요. 선수 생활할 때 밥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요. 합숙하면서 전지훈련 가서 밥이랑 국이랑 멸치볶음, 부부조림 뭐 이런 것까지. 좀 10인분, 20인분씩했어요. 음미 시상이 그랬냐. 미용실을 연중 무휴로 하다 본게 너미 엄마들처럼 그냥 숙소 차단기면서 밥 한번 못 해주고 그 힘든 합숙훈련 하는데 내가 면회 한번 못 갔다. 놈들은 그냥 온 식구 총 출동해갖고 자식 챙긴다고 생 난리를 떨었을 것인데 내 새끼 혼자 뻘쭘하니 얼마나 속이 아렸을까. 누나가 가끔씩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. 응, 그랬디.